안녕하세요. 울산물의 시청자 여러분, 울산물게 울게입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에 와 있고요. 울산물의 유튜브 채널에서 왜 대전을 가느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전이랑 울산이 노잼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게 하나의 밈이 돼가지고 대전이 노잼이니 울산이 노잼이니 뭐 이러면서 다투는 뭐 그런 댓글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직접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대전이 어떤 곳인지, 울산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대전에 직접 왔고요. 제가 대전이 처음이라가지고 대전 하면은 성심당밖에 모르긴 한데, 다행히도 대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같이 도움을 받아서 대전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전에서 한 7년째 살고 있는 장지원이고요. 현재 공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야, 공기업 다니는 남자. 응. 오늘 계획이? 오늘 계획?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대전에서 먹을 거예요. 아, 그치. 다 대전에서 먹어야지. 먹고,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 대전에? 지금 근데 비 오는데 지금? 아, 근데 거기 위에 천장이 있어가지고 일단 와보면 알아요. 유명한데요, 대전에서는? 대전이 또 순대 유명한 데 많거든. 아, 대전에 순대가 유명하구나. 뭐 여기 뭐 아는 사람이 운영한다거나 뭐 커미션 받은 거 이런 거 없지? 없지, 절대 없지. 근데 뭐 여기 원래 사람이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여기 나름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그 인정 받아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 한 10명씩 일하거든. 진짜 중소기업이. 아, 그래? 아, 거의 중소기업급이야, 여기가. 오케이, 오케이. 아,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9시 40분인데 매장이 꽉 찼습니다. 웨이팅도 있고. 밑반찬은 약간 요런 느낌. 이거 뭐야? 파. 요게 우리 중상도에서 다대기 나잖아. 다대기. 근데 다대기 대신에 요렇게 양념된. 아, 이걸 넣어 먹어? 요걸로 넣어가지고 양념을 하는 거야. 아, 다대기 대신에? 아.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서는 보통 쌈장 아니면 소스전 찍어 먹는데. 그쵸. 그 고추장은 원래 전라도식이거든? 근데 저기 충청도니까 약간 쌈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젓갈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또 국밥집이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거든. 다른 집이랑 다른 게 뭔가 달아. 좀 매운맛은 덜하다. 맛있네. 달아.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이게 이 집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은 대전은 다 이런 식인 거야? 보통 이래. 아, 보통 대전은 이런? 다 그래. 아, 그래? 특히 순대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좀 맛있어. 아, 엄마가 국물 다 먹지 말라 했는데. 아? 아니야, 우리 엄마도 여기 데려와가지고 엄마 좋아했어. 아, 그래? 여기야? 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한바스목원의 시민광장에 있는 스케이트장이거든요. 뭐 한박스테이크에 뭐요? 한바스목원, 한밭. 대전이 옛날 이름이 한밭이래. 큰 밭자 해가지고 한밭인데 그게 이제 대전으로 바꾸면서 저쪽에 천막도, 천막이라 되나? 아무튼 구조물이 천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사람들이 많이 스케이트를 타고 계십니다. 두 명이. 네. 대여비 포함이야? 다 포함. 다 포함해서 1000으로. 아, 네. 엄청 싼데? 제가 또 학창시절 별명이 대구 김연아였거든요. 그래서 좀 탑니다. 이거 나 타고 싶은데? 재밌어 보인다. 근데 여기가 대전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라서 그런지 어떤 스케이트 날의 상태라든지 얼음의 상태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바닥도 많이 지금 울퉁불퉁하고 날도 많이 죽어 있고 그렇게 한데, 1000원에 입장료랑 뭐 장비 렌탈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어가지고 사실 불평을 얘기하면 안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마지막 바퀴입니다. 1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1시간 타고 30분 동안 이제 뭐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나가야 됩니다. 다음 회차에 탈 건데 다음 회차 이거 뭐예요? 나름 재밌었습니다. 나름? 제일 재밌게 다 놓고. 아니야, 난 뭐 엄청 뭐 와 꿀잼 막 대전 막 재밌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나 세 바퀴 돌 동안 한 열 바퀴 돌았죠? 아니 근데 지원아, 저거 울산에 또 있어. 울산에 똑같은 거 있어. 야. 꿀잼 빙상장이었나? 이름도 노잼인데 아무튼 뭐 울산에도 저런 곳 있습니다. 여기 신세계 백화점이 중국에서 세 번째로 뜨네. 부산이 첫 번째, 대구가 두 번째, 대전이 세 번째. 울산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없네. 없어? 없네. 아, 아 지하철도 없고. 지하철 그거는 야 울산 사람 앞에서 그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모든 도시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아니었구만. 반박할 수가 없는데 지하철 없는 거. 근데 그 뭐 생긴데 트램이라 해가지고 도로 위에 이렇게 달리는. 그것도 대전에 생긴다 했어. 선신당 왔습니다. 와 겁나 큰데 근데 진짜로. 웨이팅도 있어 빵집이. 어 방금 나온 거야. 다 먹어볼까? 뜨끈뜨끈해. 뭐야 이거? 뭐 라치즈 들어간 거 같은데? 미치 좋아하나? 어 라치즈 겁나 좋아해. 이거 어? 이거 나 이거 먹자. 에그 타르트 나 짱 좋아해. 이거 또 하나 먹자. 치즈가 반이요. 아 네. 담아 담아. 찝으면 낙장 몰입이야. 넣어야 돼. 아 그래? 어. 아 이것도 맛있다는데 롤. 아니 저 조각 뭐 조각 비싸면. 아 조각 있어?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아 너무 많이 남았다. 아닌데 나 좀 나 치즈 들어간 뭐 치즈 퐁듀라는 겁니다. 와 너무 맛있다. 말도 뭐 수수 들어간 뭐 그런 빵.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맛있다. 위에서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오씨 사람 겁나 많네 진짜. 재밌다 근데 선심당. 이거 하나로 대전은 꿀잼이다. 아, 이제 우산 가자. 우산 갈까? 우산 가자. 참고 다 했다. 이게 선심당 왔으면 뭐 다 본 거지 뭐. 여기는 대전 국립과학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 대전이 또 연구단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것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와봤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커요. 여기 애들도 많고. 여기가 지금 연구단지 안에 있어가지고 용소도 많고. 아 이게 연구단지 안에 있는 거야? 어 지금 여기가 연구단지 아니야. 아 연구단지 아니야 여기가? 야 엄청 큰데? 어, 여기 장영실 선생님이랑 사과 네, 뉴턴 선생님 계십니다. 와 우주선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잘 돼 있는데? 이게 입장료 무료인 게 대박이다. 대전은 돈이 많나? 내가 알기로는 어. 지방 재정이 좋은 데가 대전 유성구라 했어. 아 공항 게 신기해. 오 나도 여기 나온다. 오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오. 스마트 냉장고 미래 식량 뭐 그런 건가? 야 이거 식용 문맹이 이건 뭐야? 야 귀뚜라미 이거 봐. 설문열차야? 설마 아니겠지? 손 대보라고? 내 지문 털리는 거 아니? 뭐 메디컬 센터 가래. 아픈가 보다. 장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설사를 많이 봤는데. 어, 뭐야? 오 찍혔는데? 오, 오. 야 밟아봤는데? 야 근데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미안한데 약간 귀뚜라미 같다. 그렇잖아 약간 귀뚜라미 같잖아. 야 강아지 같구만. 우와 우와 멀미 예방. 재밌겠다 들어가보자. 오 뭐야 뭐야.
이거 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서 있다가 와 진짜 배 타는 느낌이야. 배 타는 느낌. 바퀴가 역회전하는 이유.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 거지? 어 오른쪽인데 오 이제 왼쪽으로 돈다. 어 왼쪽으로 가? 바퀴는 오른쪽인데 어 맞네 왼쪽으로 돌고 있어. 나이스. 이야 우와 여기가 자연사다. 이런 공룡뼈 같은 거 있고 화석 같은 거 있고. 아 무섭다. 야, 와이가 아직도 있네. 그 와이 진짜 그때 와인데 이거 진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봤던 거 같은데. 집에 이거 50까지 있었어. 아 진짜 잘 살았네. 와이 50까지 잘 사는 집인데. 어두컴컴한 게 완전 MG 감성입니다. 여기가 대동하늘공원이라 해가지고 동네 이름이 대동이거든. 어. 여기가 산은 아닌데 조금 언더빼기가 높아가지고 대전이 한눈에 나다 보니까 특히 여기가 야경으로. 야경으로? 어. 저기 앞에 보이는 산둥이 건물. 지금 빨간불 들어오는 산둥이 건물. 요거 연차 고추가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잼 도시 대전을 한번 둘러보고 지금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전에 제일 유명한 곳이 둔산동이잖아요. 밤에 이제 유흥으로 유명하고 뭐 물론 대전 사람들한테는 좀 집값 비싸고 학군 좋은 그런 동네로 유명하지만 대전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둔산동 하면은 이제 놀기 좋고 클럽 많고 젊은 사람들 많은 그런 동네인데 둔산동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울산 채널이다 보니까 올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따로 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사실 제대로 못 둘러봤어요. 대전에 좀 좋은 것들도 더 많이 있을 텐데 분명히 비 때문에 좀 실내 위주로 많이 돌아봤고 그래서 좀 더 노잼 도시의 느낌이 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은 얼마나 재밌나 보자. 여기는 울산의 필수 코스인 대항암공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사실 저는 여기가 울산의 필수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오면 어쩌지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비가 안 와가지고 대항암공원을 잘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왕왕공원에 있는 출렁다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아직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엄청 길거든요. 엄청 와, 길고 와 무서워. 여기 바다 위에 이렇게 다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너무 이쁘긴 한데 겨울에 오는 거는 솔직히 좀 비추 너무 춥다. 바다 한가운데에 서서 바람이 너무 그리고 여기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에는 운영을 안 하거든요. 풍속 14m/s 이상 되면은 운영을 안 하니까 그날 일기예보도 잘 보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괜히 왔다가 또 허탕 치면은 아쉬우니까. 네, 아쉬울 수 있으니까. 어때 멋있지? 너무 재밌지? 재밌으면 강요하지 마. 원래 여기 밑에서 이제 회 같은 것도 팔고 먼지 테이블에 저기 테이블 저기서 이제 직접 잡아서 파시는 건지 뭐 어디 가져와서 파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소주 한잔 하고 회 먹고 바다 하라 앞에서 바다 보면서 먹고 낭만 멋있긴 하겠다. 근데 오늘은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날아갈 때 저기 오늘 장사하면 다 날아가거든. 막아놨어. 야, 막아놨네 오늘. 막아놨어. 아, 바다 결빙으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여기 고양이 그려져 있잖아. 왜 있는 줄 알아? 뭐 울산에 마스코트야? 아니 그거 아니야. 무슨 고양이야? 그냥 고양이야. 길고양이야. 하필 길고양이라도. 여기 대왕암에 고양이가 좀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바위 안에서 막 숨어 있고.
바위 타고 다니는 고양이들을 좀 자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고양이들이 뭐 다 집에 들어갔는지 없네요. 야 고양이 있다 고양이 있다. 야 쪼꼬망이 까부네 저거. 이 친구들이 대왕왕 공원의 마스코트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쁜 고양이들이 많은 대왕왕 공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술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 보이는 술도 등대가 유명한 곳이고 여기서 시민분들이 낚시도 하시고 밤에는 낙지 해루질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식당도 많고 이쁜 카페들도 많아가지고 와서 바다 보면서 커피 한잔 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아까 갔던 대왕왕 공원에서 길이 이어지거든요. 아까는 이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해안가 따라서도 여기까지 바다 보면서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나 그럴 때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은 걸어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비는 안 와서 다행이다. 울산이 실내에 그렇게 할 게 별로 없거든. 대전은 큰 건물도 많잖아. 뭐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뭐 어제 갔던 데도 그렇고 울산은 실내에 뭐 할 게 없어. 큰 건물도 별로 없고 왜 큰 배너 있더만. 아 큰 배너 있지. 큰 배너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 이런 게 좀 솔직히 부족하다 생각하거든 울산이. 대신에 이제 이런 바다나 산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밖에서 즐길 게 좀 많은 동네지 울산은. 여기 술도에서 무슨 동굴 사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동굴이 있는 건 아닌데 휴대폰을 어디다 집어넣고 동굴 사진처럼 찍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 이거다 이거. 바로 이 구멍입니다 이 구멍. 여기서 휴대폰을 넣어놓고 사진을 찍으면 뒤에 등대 보이고 동굴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이 동굴 사진을 건지려면 좀 이 정도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여기는 울산대교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고 울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경치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곳이고 무료입니다 참고로. 자체는 개방이 안 됐는데 혹시 네. 영상 촬영하시는 건가요? 방금 들어오는데 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울산이 아무래도 산업 그 지역이다 보니까 보안 뭐 그런 것 때문에 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저희 모습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면은 다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보이고 배 만드는 것도 보이네. 배 만드는 것도 다 보이고 지금 위에서 약간 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울산대교 보이고 여기 현대중공업 보이고 그런 느낌인데 제가 영상으로는 못 찍습니다. 밖에는 못 보여드리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망원경도 있어가지고 울산의 풍경을 차 지나가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게 사실 유튜브 치면은 다 나오거든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냥 네이버 지도 그 위성 사진만 봐도 다 나오는데 이거를 뭐 못 찍게 한다는 게 조금 뭐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긴 한데 뭐 아무튼 안 된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참. 여기는 울산에서 오늘 가볼 마지막 관광지 태화강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심리대밭이라 해가지고 대나무가 굉장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무협지 소설 안에 들어온 그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밤에 오면은 대나무에 반딧불이처럼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낮에 왔고 여기 푸바오 오면 좋아하겠다. 그렇네. 여기 팬더 몇 마리 좀 풀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여름에 오면은 남양 특집 그런 것처럼 귀신 분장하고 막
그 행사 같은 것도 있거든. 뭐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고 또 먹을 것도 많이 팔고. 옆에서 깜짝깜짝 튀어나와 무섭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니까. 갑자기 어두워졌어 여기. 키재기 해볼까? 아니 난 별로 안 하고 싶어. 우리 둘 다 이거 할 그건 아닌 것 같아.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이어가지고. 굉장히까지는 아니야? 네, 굉장히까지는 아니지. 조금 이제 한국 남자 평균에 못 미치는 그 정도 키이기 때문에 둘 다. 여기 자꾸 짜증나게 키 관련돼가지고 뭐가 있네. 이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야, 이게 한 171 정도? 와 딱 좋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 일본 되게 많이 놀러 가시잖아. 특히 많이 놀러 가시는 게 오사카. 그리고 오사카 가면 교토 많이 가시잖아. 맞아. 근데 교토 가면은 아라시야마라고 해가지고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 근데 그까지 나는 과연 갈 필요가 있을까? 이게 울산만 와도 이렇게 이쁜 대나무 숲길이 잘 돼 있는데. 아 근데 거기는 그거 있다. 거기 원숭이 있어. 원숭이. 아 그래? 아 이게 야 뭐... 우리 팬더. 야 팬더 빨리 풀어. 여기 팬더 좀 풀어줘. 팬더 풀어라. 아무튼 거기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울산 십리대밭 대나무 숲길처럼 이렇게 딱 조성돼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울산역에서 가기 전에 또 울산 하면 언양불고기죠. 언양불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되게 있어 보인다. 좀 있어 보이네. 여기 테이블링까지 해야 되는 맛집이네. 김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냄새 너무 좋은데? 나 이렇게 비싼 불고기 처음 먹어봐. 비싸지. 자주 너무 먹어. 숯불 향이 난다. 감사합니다. 밥 먹으니까 간이 딱 맞다.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네. 이렇게 이틀 동안 대전 친구랑 울산과 대전 어디 가서 노잼인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뭐 울산 어땠어? 울산 그 동굴에서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 근데 대전이 조금 더 재밌지 않나? 저는 완전히 반대로 울산이 더 재밌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뭐 저희 둘이 또 오래 알고 지낸 친구고 또 인터넷에서 울산이랑 대전이 노잼 도시라는 별명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막 댓글로 뭐 울산은 뭐가 있고 대전은 뭐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도 재밌고 대전도 재밌고 둘 다 특색이 있고 재밌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성심당 먹으러 놀러오세요. 네, 성심당 먹으러 대전 많이들 가주시고요. 또 바다 보고 산보러 울산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